내일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북, 영서 지역의 대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특히 입자가 작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. 낮 동안에도 소산되지 않고 옅은 안개로 남아있는 곳이 꽤 많겠습니다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내려가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,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.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워지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